웃는 사람이 행복 개그맨 김태호, 원로 해극인 살뜰히 챙긴 의리남.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 개그맨 김태호는 원로 코미디언을 살뜰히 챙기고 후배들을 이끌어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공로상까지 수상한 의리 있는 희극인으로 평가받았다.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태호는 2000년 종영한 KBS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세상 만사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김태호는 코미디뿐만 아니라 남다른 진행 능력을 발휘, 6시내 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리포터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지역 축제 및 기업 행사 MC로도 나섰다. 이 같은 활약으로 김태호는 2014년 제23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MC 우수상을 차지했다. 더불어 고인은 원로 개그맨과 후배들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제21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김태호가 운영했던 블로그에는 고인이 진행을 맡은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 다수 게재돼 있다. 특히 고구봉서 선생, 후배 개그맨 김병만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가 얼마나 선후배 개그맨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태호의 블로그 대문에는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19일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김태호가 지난 17일 전북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향년 51세. 고인은 화재 발생 당일 한 자선 골프대회 참가 차군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